자, 스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캐릭터를 이쁘게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먼저 제가 원래 사용하던 모드들이 있는데 그 모드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나 넥서스나 다른 여러 그 스카이림 커뮤니티 사이트에 굉장히 많은 캐릭터를 꾸며주는 모드들이 많으니까 제 영상만 보고 참고를 하지 마시고 다른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 있는 그런 글들도 검색해 가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설치된 모드들을 하나씩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처음에는 HH 헤어스타일인데, 헤어스타일 요즘 쓰는 분안 계십니다. 대부분 다 가봤어요. 그리고 더 아이 오브 뷰티. 이거는 자, 넥서스 페이지를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리텍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간일 때만 적용되는 그런 거예요. 저는 뱀파이어기 때문에 사실 이 눈은 저는 지금 사용을 못합니다. 이 부분은 사용을 못해요. 자, 보세요. 우리 에이시찡 눈을 보세요. 눈이 다르죠? 많은 분들이 저의 그 캐릭터가 눈이 이쁘다고 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보면은 눈이 굉장히 하얗죠? 하얗기보단 좀 약간 분홍빛도 있고 빨간빛도 있고 막 그런데 이런 눈을 추가해주는 모드입니다. 이건 참고로 제 유튜브 영상의 6편에다 소개를 했어요. More Vampire Eyes라고. 자, 그리고 다음 Invisibility and Underwater Eye Flash Fix라는 모드입니다. 이거는 물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눈이 그막 깨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거를 해치해주는 그런 버그 픽스입니다. 뱀파이어 아이, 다크 두클라. 이게 어떤 거냐면 자, 눈이 이런 건데 이렇게 보면 솔직히 별로 이렇게 딱히 멋있진 않아요. 멋있진 않은데 자, 인간형일 때는 이렇게 모어 뱀파이어 아이의 눈을 쓰고 자, 흑팔기 군주로 변신을 하면 뱀파이어 그 로드 상태에서는 눈이 이렇게 빨간색으로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어 뱀파이어 아이로 인간형일 때는 다른 눈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자 SG 페멜 아이 브로우스라는 모드입니다.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그 바닐라의 그 눈썹 그거를 리팩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에 또 마이 뭐 이것도 눈썹인데 이건 그냥 패스할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없네. 다음 KS 헤어도스 HDT 피직스라는 모드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것도 헤어 모드인데 진짜 가봤으니까 뭔가 좀 로어 프렌들리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걸 설치하시면 되는데 솔직히 요즘 가발들이 대부분 다좀그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가발을 쓰시는 걸 저는 오히려 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딘트 헤어 같은 경우는 그 직접 머리를 또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소개한 영상이 유튜브 채널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다음 모드스 멀티컬러 헤어. 이거는 헤어 컬러를 리텍 해주는 겁니다. 헤어 컬러를 리텍 해주는 거고요. 그냥 패스할게요. 자, 다음 넷 이머스 오버라이드라는 모드인데요. 이거는 솔직히 뭔지 Take 모르겠어요. a look. 아, 이거 그거구나. Take a look. 참수할 때 CT들을 방지해주는 그런 모드라고 합니다. 레이스 메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거 없어도 됩니다. 예전에 뭐 모드 하다가 그냥 설치한 것 같은데. 다음. 자, 그리고 다음에는 CBB. 저의 그 캐릭터의 CBB 제 바디 모드이고요. 이거는 그냥 패스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자, 여러분 다음 모드는 그 바디 텍스처인데 페이지에 가는 건좀 그렇고 얼굴과 몸까지 전부 다그 질감을 리텍해주는 그런 모드입니다. 이건 참고로 UMP용이랑 CBB용이랑 전부 다 같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에는 페멜 헤어스타일 위드 피직스. 이건 뭐 피직스를 추가해주는 뭐 헤어 모드인 것 같은데 헤어 모드들은 좀 대부분 그냥 좀다 패스하도록 할게요. 다음. 자, 그리고 다음에 또한 가지 이게 또 중요한 건데 입술을 리텍해주는 겁니다. 그럼 뭐 프리티 립스, 대구리암 틴트 뭐 이렇게 있는데 RYA 메이크업이라는 또 모드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얘네를 안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RYA 메이크업이 다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자, 입술을 보면 보면은 자, 여기 입술이 보이시죠? 보면은 살짝 그라데이션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막 위쪽은 좀 살짝 연하고 그리고 안쪽은 이렇게 빨갛게
아무튼 이렇게, 근데 가까이 본거 진짜 괜찮다. 자,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입술을 그라데이션을 주는 그런 모드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입술 되게 이쁘네. 자, 이렇고요. 다음, The Hag, Private Wolf Tattoo, Facial War Paint for Female이라는 모드인데, 전투화장. 전투화장, 그 전투 문신 같은 겁니다. 페메일 버전이니까, 여성 캐릭터만 가능한 거겠죠. 보시면 여기 지금 대부분이 다, 여기까지 다 특혜예요. 여기까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레이스 메뉴에서만 가능합니다. EC에서는 그 무슨 슬레이브 탓이라는 그 럽랩에 있는 그걸로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레이스 메뉴는 이런 타투들을 이렇게 손쉽게 여기서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 다음 레이스 메뉴. 자, 이거는 뭐 다들 아시죠? 이게 채팅 빨리. 다들 모르시는구나. 자, 이거는 EC라는 그 성형툴이랑 비슷한 겁니다. 이막 머리카락 바꿔주고 입도 바꿔주고 눈썹도 바꿔주고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성형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CBB 그 모프드 설치하면은 그 바스를 기본적으로 돌려놓고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뭐할수 있어요. 레이스 메뉴랑 EC랑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와우. EC는 굉장히 이쁜 프리셋들이 되게 많아요. 레이스 메뉴 같은 거는 좀 많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솔직히 저는 레이스 메뉴를 더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캐릭터 만드실 때 레이스 메뉴 사용하세요. 다음. 이게 제가 이거는 되게 댓글로. 좋아하는 건데, 그 연나루 학생, 이런 악에나 분필 던져버리기 전에, 뱀파이어의 이빨을 추가해주는 모드인데요. 이겁니다. 보시면, 여기 이빨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그냥 추가해주는 모드예요. 표기만 이렇게 이빨이 생기게끔 해주는 그런 모드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리갈드 아이 임프로버.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모드예요. 자, 이게 어떤 모드냐면, 그, 눈 있죠? 눈에 입체감을 주는 모드입니다. 뭔가 좀 오목한 느낌을 주게 해주는 그런 모드예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외형 모드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성형의 시간에 들어가 볼게요. 조각조각 하나씩 이렇게 이쁘고 다듬으면서 성형을 할 겁니다. 카운트를 셀 테니까 잭을 바로 밑에 있는 캐릭터를 할게요. 자, 참고로 이거는 잠깐 지금 시청자가 어디가 더 많죠? 유튜브 지금 시청자 몇 분이십니까? 트위치 몇 분이신가요? 시청자가 좀 많은 부분에서 제가 채팅을 올릴 건데요. 그 올리면은 그 밑에다가 제 채팅 바로 밑에 있는 종족을 선택해서 하도록 할게요. 노딩, 이거 뭐야? 76명 봐요, 지금? 아니, 근데 유튜브 채팅에 왜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 나 존나 깜짝 놀랐네 진짜. 자, 여러분 유튜브에서 할게요. 80분 보시네요 지금. 나 깜짝 놀랐어. 유튜브에서 82명 본거 처음이야. 자, 여러분 트위치 분들 아쉽지만 지금 유튜브에 시청자분들이 좀 많으시니까 유튜브에다가 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다가 그 제가 채팅을 321을 칠 테니까 3일 밑에 있는 1일 밑에 있는 그 여러분들의 채팅이 저의 그 캐릭터 그게 되는 겁니다. 자, 1 쳤습니다. 근데 유튜브가 이게 좀 약간 그게 많아서 아르고니안 메이드 씨. 아니 씨. 아르고니안 메이드는 Nope. 이건 좀 에바예요, 여러분. 이거는 다람이 아니잖아, 그냥. 그러니까 그 아르고니아 밑에 있는 그 다크엘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종족은 다크엘프. 다크엘프를 조금 이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해보겠습니다. 근데 얘눈왜 이렇게 빨갛냐?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가 이뻐야 그좀 이제 좀 이렇게 조금 조금씩 만들 때도 좀더 이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좀 얼굴이 괜찮은지. 기본 설정에서 찾아주는데 다음 좀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서는 좀 이런 김이라고 하는 거 맞지? 주근깨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약간 있어야 좀 현실적인 그 미인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참고로 여러분 뱀파이어는 이게 설정이 안 된다는 거 참고하세요. 이게 너무 아쉽더라고. 다음
이게 그러니까 나이는 어떤 거냐면 이게 좀 광대가 이런 그냥 스카이림은 그냥 0으로 놔두세요. 설명하기도 귀찮아. 이건 그냥 다음 그냥 성형을 한번 해볼까요? 그냥 쭉 한번 그냥 성형으로 가볼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길어도 이쁠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한 부위만 집중적으로 일단 이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일단 입을 건들기로 했으니까 입을 건들도록 할게요. 박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입을 돌출이 돼 있으니까 턱을 이렇게 밀어 넣어줍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성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앞을 보고 옆을 봐주는 거예요. 아, 얘가 옆이 어떻게 돼 있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턱을 넣어주세요. 자, 옆모습만 보면 여러분 이쁘지 않습니까? 옆모습 보면 이쁘죠? 옆모습이 이쁘다는 거는 앞모습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하고, 자, 하고요. 심술보가 좀 나왔지만. 다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이 시에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입의 모양을 또한번 선택해 줄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입 모양이 또 많이 달라지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좀 입에 이렇게 좀 우울한 표정이라고 보일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이게 좀 제가 생각할 때좀 매력적인 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 입 있죠. 자, 봐봐요. 저는 이런 입을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입이 있으면 여기가 좀 내려간 입, 그리고 이렇게 있고, 그리고 밑입술은 좀 도톰한 걸 좋아하는데. 좀 아무튼 이런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여기가 입꼬리가 좀 이렇게 내려갈 때, 저는 좀 이거 말을 표현을 못하겠다. 아무튼 이렇게 내려간 거, 제가 그냥 게임으로 보여드릴게요. 게임으로, 그러니까 우울한 것 같은 표정인데 우울하지 않은 그런 표정이에요. 이뭔 개소리야!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가 입꼬리가 올라가는 거지. 그럼 되게 이뻐집니다. 자, 입 모양을. 아, 이런 비슷한 건데. 이것 좀 괜찮은 것 같다? 아닌가? 이런 입 모양. 제가 이런 입 모양을 되게 좋아해요. 예, 입꼬리가 좀 더, 이거는 좀 너무 굽었는데. 이거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입꼬리를 아마 올리는 게 있을걸? 이건가? 이거랑. 그리고 입술을 살짝 열어줘. 열지 말자. 그냥 닫자. 그리고 아랫입을 좀 굵게 해주고 윗입술을 좀 얇게 해줍니다. 그냥 여러분 이건 지금 좀 약간 좀제 취향이 가미된 거예요. 아씨,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지? 입꼬리 깊이. 그냥 옆을 봐주고요. 오케이. 이렇게. 아이씨, 별론데? 좀 별론데? 이거 괜찮다. 아니야, 이걸로 갈게요. 근데 여러분, 좀 나름 이뻐지지 않았습니까? 자, 입은, 그래도 솔직히, 자, 여러분들, 입은, 그래도 입 쪽은 그래도 저의 취향이 나왔어요. 입 쪽은. 하관. 자, 여러분 볼게요. 자, 아까 입만 되게 못생겼었거든. 여러분 봐봐요. 이뻐졌죠? 나름. 좀 약간 턱을 조금만 줄이면 될것 같은데 머리카락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얘가 눈이 너무 위로 이렇게 쏠려 있으니까 눈의 기울기를 살짝. 이렇게 하니까 눈썹도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하고요. 눈동자는 너무 크니까 조금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이거 대공사를 해야 될것 같아요. R은 그래도 좀 약간 매력 있는 얼굴인 것 같긴 한데, 뭐 헤어를 바꿔볼까? 아, 근데 머리에 이게 자국이 있어서. 이쁘지가 않네. 이쁘지가 않아.